그냥 거기 선하잖아. 날씨가 쌀쌀해지긴 했는데 백년사에 오니까 하나도 안 추운 것 같습니다. 별로 호응을 안 해주시네요. 사실 조금 춥긴 추워요, 스님. 네. 아 근데 제가 제 생일이 4월 초파일 12시 45분에 태어나가지고 네 저희 아버지가 되게 석가탄신일 날 다음 날이기 때문에 생일을 안 까먹으시고 저를 챙겨주시거든요. 그래서 제가 또 불교계의 소녀시대로 활동을 잠깐 했습니다. 여러분들 혹시 음원 사이트에서 연꽃소녀들이라고 쳐보시면 거기 3명 중에 1명 목소리가 저예요. 연두꽃 피는 날, 부처님 오시는 날 그 두 곡을 수록했거든요. 여러분 많이 스트리밍 해주시고요. 오늘 모두 성불 되시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고 다음 노래는 제 노래 중에서 제가 열심히 이렇게 살고 있는 이유는 이제 우리 부모님들에게 효도하고 싶은 마음에서 이렇게 좋은 재능을 주신 우리 부모님께 효도하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그런 마음이시죠? 네, 그래서 준비했습니다. 숙행 노래 중에 참참참 들려드릴게요.
가실이라는 곡이 있습니다.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? 네네네. 저의 팬이신가 봐요. 가실이를 아시는데. 아무튼 여러분들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마지막 곡인데 조금 추우시더라도 앵콜 외쳐주시면 저는 마음의 준비는 되어 있어요.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곳 정말 우리 서울 한복판에 있는 이런 멋진 백년사에서 멋진 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만들어주신 우리 모든 관계자 여러분, 또 우리 구청장이 안 가고 앉아계시는데 보통 이렇게 높으신 분들은 빨리빨리 가시던데 이렇게 또 끝까지 자리 지켜주시는 이런 정말 멋있으시고 언제나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여러분도 모두 건강하세요. 제 노래 가시리 들려드릴게요. 감추려
들었어 그치 이미 잊어가네요 기억조차 없어진 한도 나의 사랑도 연기처럼 그대 사라지네 이제는 예전으로 감사드리고 누가 시킨 것 마냥 이렇게 아니죠? 네 잘했어요? 네, 가시리 노래 참 이렇게 좀 추울 때 들으면 뭔가 가슴을 따뜻하게 해주는 청장님 안녕히 들어가세요 네 건강하시고 네, 네. 누구시죠? 소개 좀 해드릴까요? 아 그러실래요? 네 안녕하세요 네 숙행입니다 아 국회의원님이시구나 추우실 텐데 네, 숙성된 목소리로 행복을 드리고 있는 가수 숙행이고 저 다음으로 우리 국회의원님 인사드릴 테니까 여러분 힘찬 박수 주시고요 마지막 앵콜곡 저도 여러분들에게 한 곡만 하면 조금 서운하니까 여러 곡 메들리로 준비했어요 여러분들 사실 이제 제가 연꽃 소년들이었던 거 아시죠? 이제 다들 네, 그 부분 많이 들어주시고요 이 노래는 사실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스님들이 어떻게 반응하실지 정말 궁금해요 EDM 멜로디거든요 오늘 우리 스님께서 이렇게 이것만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안 되면 우리 여러분들이라도 함께 해주실 거라 믿고 모두 선물하시고요 행복하시고요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스킹이었습니다 저 이런 노래 해도 되는 거죠? 다 같이 손머리 위로 추우니까 Yeah. 이제 그대 기쁨 말해줘 이제 그대 슬픔 말해줘 우리 서툼을 같이 할 때 행복할 수 있어요 아름답게 보여
되어 이제 나의 기쁨이 되어 주어 이제 나의 슬픔이 되어 주어 우리 서로 아픔을 같이 하면 다시 되어 날 수 있는 것 이제 그대 기쁨을 말해 주어 이제 그대 슬픔을 말해 주어 우리 서로 아픔을 같이 할 때 행복할 수 있어요 다 같이 주신 분들과 제자리에서 일어나서 뛰자 와 여기 좋아요 여기 좋아요 뒤에도 감사합니다 결혼은 선배 갈 수 있는 대로 가면 돼 눈부신 이별의 고픔이 뿐이야 다가올 사람 두렵지 않아 뭐라고? 눈물이 뜯겨 여러분 주실 때는 움직이셔야 돼요 뒤에 완전히 좋은데요? 이상 스킨 멋진 무대였습니다.